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국이 비상 상황에 빠진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현안 사업들이 삐그덕대고 있습니다. 현안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무관심 속에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노총 등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하기로 한 지역 노동계가 사업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노동계는 광주시와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광주형 일자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화층관계 개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사 상생 경영을 어떻게 할까 이 두 부분은 전혀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애초부터 광주형 일자리 사대 핵심 과제에 포함된 거잖아요. 이게 뭐 안 되니까 뭐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달 말 청와대 앞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을 신청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나 반려됐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캠퍼스 건립할 때 그때에 따른 그 연차별 사업 그 재정 출연 계획을 내라. 한전공대는 저희는 이제 공공형 사립학교다 하지만 그냥 사립이잖아요. 교육부에서는 볼 때는. 이런 가운데 지역 현안이 활발히 논의돼야 할 총선조차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일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에 각 정당들은 오프라인 선거 운동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대부분 정당이 아직까지 지역별 공약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민들의 무관심 속에 지역 현안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